사단법인 한국신문 방송인 클럽이 주최하는 제4회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에서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의정부문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찬열 위원장은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일명 보따리 장수라 불렸던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고등교육의 안전성 강화, 공공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이 개정안은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최초의 단일안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일 기준 이찬열 위원장의 법안 대표 발의 건수는 총 305건으로 국회 내에서 남다른 의정 활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법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어야 한다는 이찬열 위원장의 신념은 앞으로의 정치 행보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 방송인 클럽은 창립 25주년 된 중견 언론단체로서 신문, 방송, 온라인 통신뉴스, 뉴미디어 등 국내 언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 국내외 언론 분야 학술 연구로 사회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후원으로 치러지는 2019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 구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TV 이원재 기자였습니다.